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산에 있는 희순 야생화입니다. 요즘에 날이 너무너무 좋죠. 밤에는 찬바람 나가지고 벌써 이불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 얼마나 또 오래 갈까요? 한 두 달? 아, 이렇게 좋은 계절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쁜 애들도 요즘에 많이 나와요. 이제 가을 꽃들이 꽃도 피워주고 또 몽을 날린 아이들도 나오고, 자,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산 희순 야생화에서 사장님이 또 준비를 열심히 해놓으셨어요. 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요즘에 이제 또 그 새로운 얼굴도 있지만 여름에 쉬었던 아이들 있죠. 꽃 안 피우고 쉬고 있던 아이들도 요즘에 이제 꽃을 요렇게 피워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어떤 아이들을 사장님이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하나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자 수정을 제가 보여드렸죠. 입구에서 이 문의자 수정이 이제 우리가 좀 큰 아이들을 몇 번 판매를 했었어요. 인기가 무지하게 좋은 아이죠, 문의자 수정은. 자,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작은 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꽃도 피웠어요. 활짝 만개는 안 했지만 이렇게 꽃몽을 아주 달고 있네요. 자, 10,000원씩 판매합니다. 요 문의자 수정은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웃님들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할 거예요. 자, 요거 10,000원입니다, 문의자 수정. 그리고 배풍등도 이제 요새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꽃잎이 하양색으로 바뀌죠. 점점 연해졌다가 나중에는 하양색으로. 자, 배풍등, 요게 노지월동 잘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파리는 꼭 고추 이파리 같이 생겼죠. 요거 월동 잘하는 백풍등도 4,000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꼬리풀이, 이 복래 꼬리풀이 이제 봄에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정원에 심어 놓으신 분들은 요 아이가 이제 키가 커가지고 꽃 무지하게 많이 피울 텐데, 다시 요렇게 자그마한 아이들, 가을 정원에 다시 심으시라고 자그마한 아이들을 나왔습니다. 요것도 월동 잘하는 아이예요. 복래 꼬리풀, 요것도 보라색이에요. 3,000원씩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요 사계바람꽃, 이게 월동 기가 막히게 자라는 아이. 제가 이제 요 사계바람꽃을 제가 월동을 시켜보지는 않았지만 그 가평, 와, 그거 뭐 우리 이쪽 기온하고 한 10도 차이가 나는 그런 추운 지방에서도 요 아이가 월동을 거뜬히 해낸 걸 제가 보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이 사계바람꽃 3,000원씩입니다. 월동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월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3,000원이고요. 요 파라솔 버베나도, 요게 버베나 종류지만은 요 아이도 이제 월동을 하는 아이죠. 이 파라솔 버베나도 월동을 하고 또 숙군 버베나라고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월동을 다 하게 되죠. 일반 버베나는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아이고, 요 파라솔 버베나는 뿌리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입도도 자그마해요. 자, 이것도 파라솔 버베나도 월동 잘하는 아이 3,000원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 큰 꽁의 비름들이 이제 요것도 봄에 정원에 심으신 아이들은 키가 좀 컸어요. 이게 원래 좀 키가 좀 큰 아이입니다. 그런데 키가 자그마한 아이인데도 요렇게 꽃을 달았어요. 세상에, 이거 꽃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 진짜 이 꽁의 비름들이 꽃이 예쁩니다. 잎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요 큰 꽁의 비름, 요 이런 꽁의 비름들은 다 월동 잘합니다. 요거 4,000원이에요. 아, 요거 짱짱하네요. 키도 자그마한 게. 지금 데려다가 심으시면 겨울 월동 충분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새 또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가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햇빛에서 봐야 되겠네. 자, 여기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고, 요 아이는 핑크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자, 요거는 오렌지 샤워는 꽃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워줘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핑크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오렌지 샤워는 4,000원이고, 핑크 샤워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오렌지 샤워나 핑크 샤워나 요게 이제 베고니아 종류라서 물 많이 안 좋아하고 요 아이도 구근 식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아이를 아직 흙을 털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집에 키우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오래되면 이제 속에서 저기 구근이 형성이 되죠. 그래갖고 겨울에 잎이 없이 겨울을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베고니아 종류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분갈이 하실 때 흙을 배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한 펄라이트 30%쯤 넣고 그렇게 하는데, 뭐 녹소토 있으신 분들은 녹소토도 한 10% 넣으시고요. 마사토 뭐 그런 거 해갖고 어쨌든 흙을 한 60% 70% 넣으시고 나머지는 녹소토나 펄라이트나 마사토나 이렇게 섞어서 심으시면은 이제 배수가 잘 되죠. 자,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봄부터 땡볕에서 이렇게 숙달이 되는 애들은 괜찮지만 요즘에 이거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심으셔가지고 땡볕에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잎이 탑니다. 이제 그늘에 좀 데리고 계시다가 점차점차 베란다에서도 안쪽에서부터 창가 쪽으로 점차점차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야 해요. 한 번에 냅다 분갈이 해고 냅다 햇빛에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는 4,000원, 요 핑크 샤워 베고니아는 5,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지금 또 꽃을 피워서 나왔습니다. 이게 세토스라고 하는 아이고, 얘 모라네시스인가? 그냥 벌레잡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닌가? 그냥 보통 벌레잡이 그 모라네시스 그런 아이들은 5,000원씩 하는데 이거는 그 전에 왜 저희가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을 그 수입품들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때 뭐 이름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웃었는데 글쎄요, 가격이 8,000원인 거 보니까 이것도 그런 수입인가? 그리고 이쪽 아이는 이름이 세토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수입품일 거예요.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몸값 있는 아이들처럼. 아유, 그때 진짜 이 벌레잡이들 이름 보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많이 웃었나 몰라요. 이원님들도 그거 기억나시죠? 별 이름이 다 있었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족장이라는 것. 자, 이 아이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런 꽃을 피워요. 요거는 세토스라고 하는 벌레잡이 16,000원이고요. 야, 요거는 모라넨시스 같기도 해요. 연한 보라색입니다. 얘는 꽃이. 자, 이 아이는 8,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잎에 이제 요게 끈적한 액체가 있어요. 거기에 벌레들이, 곤충들이 앉으면은 딱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레잡이들. 요 벌레잡이들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당연히 월동은 안 됩니다.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싹소름. 자, 싹소름이 다시 나왔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때 여름엔가 언제 바이바이올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싹소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요 싹소름하고 바이올렛을 보여드릴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 바이바이올렛은 요렇게 요 꽃대 하나에서 꽃이 한 송이만 피어요. 그런데 요 싹소름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 송이, 그죠? 꽃송이가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잎도 조금 더 크죠? 이 싹소름이. 바이바이올렛은 뭐 땡글땡글한 게 저기 뭐야, 장미 허브를 닮았고, 요 싹소름은 꽃도 이렇게 더 많이 피워주고, 잎도 더 큼직큼직하고, 자, 요 싹소름 요거 5,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도 월동은 불가한 아이예요. 요것도 이제 좀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제 순치기 하시면서 풍성하게 키우시지만 행잉분에 심으셔서 요렇게 걸어놓고 키우시면은 촉촉 늘어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죠. 월동은 불가합니다. 자, 5,000원씩이에요. 싹소름. 지금 이 구절초들이 한창 나올 때입니다. 구절초, 뭐 쑥부쟁이 이런 아이들, 지금 국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초도 국화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월동도 잘하고요. 굉장히 강인한 아이들이죠. 자, 색상이 빨강색, 주황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 요렇게 구절초가 네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분홍 구절초는 그래도 여기 꽃몽울이 다 달려 있고요. 이제 요런 아이들도 지금 꽃몽울이 없는 애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꽃몽울 달고 꽃을 계속 피워줄 거예요. 가을이 이제 구절초의 계절이잖아요. 국화의 계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에 3,000원씩입니다. 빨강, 주황, 분홍, 흰색, 요렇게 네 가지 색상 있는데 요거 뭐 세트로 네 가지 다 주문하셔도 12,000원이고요. 하나씩 낱개 판매도 합니다. 색상 잘 구분하셨다가 낱개 판매 필요하신 분들은 낱개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절초 3,000원씩. 아이고, 월동은 진짜 뭐 자다가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구절초. 자, 그리고 또 이제 쑥부쟁이도 요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이게 청화 쑥부쟁이, 뭐 홍화 쑥부쟁이 그렇게 있는데 꽃 색상이 약간 다르죠. 청화 쑥부쟁이는 청보라색, 홍화 쑥부쟁이는 남보라색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자, 이거는 청화 쑥부쟁이입니다. 이거 3,000원이에요. 이것도 월동을 기가 막히게 자라는 아이고요. 지금 여기 꽃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 끝에서. 그리고 얘는 왕관 쑥부쟁이래요. 왕관 쑥부쟁이.
꽃이 어떻게 피우는지, 아, 얘도 지금 꽃을 준비하는 단계인가 봐요. 아직 꽃몽울을 맺지는 않았지만 지금 데려다가 저기 노지에다가 심으시면은 앞으로도 꽃을 무지하게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니까 이런 아이들은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왕관숲부쟁이, 청아숲부쟁이 두 아이 다 3,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골풀이라는 거, 이게 향등골풀이라고도 나오죠. 등골나물, 뭐 등골풀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하는 애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등골풀. 자, 요거 3,000원씩입니다. 월동 잘 하고요. 요 아이는 잎도 요렇게 벌긋벌긋 물이 들었어요. 그죠? 물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쁘네. 잎도 예쁘네요. 꽃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잎만 봐도 예쁜 아이들이 좋죠. 등골풀 3,000원이고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국하고 해변국화 이렇게 두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 뜻을 보면 해변국화도 해국, 그쵸? 바다국화, 얘는 해변, 바닷가에 사는 국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뭐 말뜻은 그렇더라도 여기 잎이 다르죠. 요 해국은 약간 여기가 끈적임이 있어요. 요 잎에. 그리고 좀 솜털도 보송보송 나 있고요. 자, 요거는 해국이에요. 그리고 해변국화는 잎 가장자리에 요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톱니처럼 풀이는 아니지만 톱니처럼 약간의 요런 모양이 있고요. 자, 요거는 외대로 요렇게 크네요. 해변국화는 꽃은 이 해국은 제가 키워봐서 압니다. 이거는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요. 근데 이 해변국화도 이것도 이제 사진이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국화도 3,000원, 해국도 3,000원 이래요. 두 아이 다 월동은 무지하게 자라는 걸로. 바늘꽃도 요즘에 참 예쁜 꽃 많이 볼 때입니다. 이게 이제 무늬 바늘꽃이에요. 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죠. 알록달록 빨간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무늬가 생겨요. 요 무늬 바늘꽃. 오, 그런데 요거 아이는 꽃이 하얀색입니다. 자, 이렇게 하얀색 꽃 피우고요. 이거는 그냥 무늬 바늘꽃은 아니에요. 그냥 바늘꽃인데 그 대신에 꽃이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진한 분홍색. 이게 이제 빨강색에 가까운 그런 꽃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분홍색이에요. 지금 키도 아주 자그마한 게 좋으네요. 정원에 있는 애들 지금 키가 무지하게 크죠. 저희 화단에 심어놓은 바늘꽃도 그 저번에 비에 다 옆으로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잘라주기는 했는데. 자, 분홍 바늘꽃, 무늬 바늘꽃 두 아이 다 3,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해오라비 사초, 오, 귀한 아이가 나왔네. 이 봄에 이 해오라비 사초를 한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포엽이겠죠. 근데 포엽도 가운데는 이렇게 하얀색에서 끝부분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뾰족하게. 참 이거 매력 덩어리예요. 저도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오라비 사초. 근데 이게 이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해오라비 사초를 저기 보일러실에 데려다 놓고 월동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뭐 저희 지금 키핑장에서 무지하게 잘 크고 있는데, 참 멋스러운 아이. 진짜 멋스러워요, 이 아이는. 뭐 특별하게 꽃이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는 않지만, 은은한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해오라비 사초 4,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웃님들 요 꽃을 기억을 하시나요? 보라색 꽃이 엉겅퀴 꽃처럼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엉겅퀴 꽈래요. 삼비장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렇죠. 요 꽃몽울은 진짜 딸기같이 생겼어요. 그죠? 꽃을 피우면 요렇게 보라색 엉겅퀴 꽃처럼 핍니다. 꽃이. 아, 요것도 그 저기 뭐지? 엑사콤. 그 아이도 이 엉겅퀴 꽈라고 해서 꽃이 비슷했던데, 자, 요렇게. 진짜 엉겅퀴 꽃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이게 삼비장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이거 4,000원씩 판매합니다. 진짜 딸기 같아, 얘는 어쩌면. 자, 그리고 머들 마편초입니다. 마편초들 요새 꽃 무지하게 이쁘게 피우죠. 이 정원에 정원 가지신 분들은 이 마편초 안 키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마편초를 다 키우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하나하나 꽃송이는 너무 작아요. 작은 꽃송이가 모여서 이렇게 큰 꽃송이를 이루고, 또 이것도 막, 그러니까 처음에 데려다 심으실 때도 한 포트보다는 정원에 심으실 때는 그래도 한 네다섯 포트는 이렇게 갖다 심으셔야지, 그래야지 아름다운 군락을 이룬 마편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동을 잘하죠. 4,000원씩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 그리고
자,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이 관엽식물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좋아하십니다. 아메리칸 블루예요. 이 아메리칸 블루 싫어하시는 이웃님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꽃이 이렇게 청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워주죠. 바글바글 꽃을 피웁니다. 이것도 이제 가지끝 아니면은 여기 겨드랑이 이런 데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 이거 이제 가지치기해서 봄에 흑삼목 하셔도 삼목이 무척이나 잘 되는 아이입니다. 줄기삼목 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흙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배수 잘 되게 흙에다 심어 주시고 그리고 물 자주 주시면 한 2월쯤 돼서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이제 그늘에다가 내놓으시면은 아주 뭐 풍성하게 가지치기 한 만큼 그 이상 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아이죠. 아메리칸 블루고 14,000원입니다. 15cm짜리 풀분이에요. 올해 요 아이 하나 데려다가 키우시면은 내년 봄에 요거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요런 15cm 한 두 개는 더 만드실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만큼 줄기삼목이 잘 되는 아이예요. 자, 월동은 불가합니다.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14,000원이고요. 그리고 홍공작이라고 요거 무척 이쁜 아이죠. 잎이 어쩌면 이렇게, 이게 이제 칼라 만냥금이라고 해요. 그 만냥금은 이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천냥금, 만냥금 할 때 그 천냥금은 약간 덩쿨성이 이 만냥금은 이렇게 나무로 목대로 크는 아이죠. 그 요거는 이제 칼라 만냥금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목대로 크는 거예요. 위로 크죠. 자, 색상 기가 막히죠. 검은 자주색이에요. 자, 요것도 당연히 관엽식물이기 때문에 월동은 불가합니다. 12,000원씩이에요. 15cm짜리 풀분. 요 아이도 이제 키가 크면은 여기 위에 자르셔서 요것도 줄기삼목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뭐 씨앗이 이제 꽃이 피고 씨가 달림,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면 그 씨앗으로 번식으로도 하기도 해요. 하죠. 지가 혼자 여기 떨어져가지고도 또 새싹이 나오고 막 그래요. 기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홍공작 12,000원. 월동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좁쌀풀입니다. 자, 요게 꽃을 보여드렸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꽃핀 아이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님들 아시죠? 꽃이 피고 나서 지면은 요렇게 전지를 해주세요. 꽃 진자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새롭게 다른 곳에서 꽃대를 만들어서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도 잘라주니까 옆에서 또 격가지도 많이 나왔죠? 요거 가운데 잘라줬고 옆에 격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꽃을 매답니다. 자, 좁쌀풀 그전에는 10,000원씩 판매를 했었어요. 15cm짜리 풀분. 이제 요번에는 7,000원. 30% 세일이네요. 7,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좁쌀풀 역시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아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니까 이거 저기다. 이거 저번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 소개해드렸나? 꽃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게 밝은, 그러니까 붉은 주황색 안틸리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뿌리 식물이에요. 그래갖고 자, 요렇게 너무너무 색상이 예뻐요. 이게 꽃송이도 굉장히 커요. 지금 그냥 있으니까 초점이 그냥 이 꽃을 만개를 해주면 꽃송이가 굉장히 큽니다. 구근 식물이고 이게 구근 식물들 자 아래 보세요. 요 아이가 지금 묵은둥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구근도 옆으로 이렇게 또 많이 또 새 식구가 나왔죠. 한 해만 지나면 이거 배 이상은 또 이렇게 새 식구가 나옵니다. 자, 이거 노지 월동이 된다고 했어요. 16,000원입니다. 아이고 진짜 예쁘네. 촉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촉이 많이 나오고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안틸리스라고 합니다. 이건 16,000원이에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구절초가 이제 작은 아이들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작은 아이들 그 세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큰 아이들이에요. 노랑색하고 분홍색 두 가지 색상 가진 아이들은 15cm짜리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자, 꽃 바글바글 물고 있습니다. 요거 분홍도 여기 요거 다 꽃대죠? 요런 끝에 다 꽃몽을 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미 목대예요. 얘는 이미 나무가 돼 있습니다. 이 구절초도 월동을 잘하니까 한 해만 지나면 한 2년만 지나면 정말 나무로 이만큼 막 커 있을 거예요. 저 노랑색 분홍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구절초 15cm짜리 풀분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가 여기 또 있지요. 와인컵 지손이죠. 꽃도 와인컵처럼 예쁘고 보통 지손잎과 다른 아이들보다는 이 아이가 꽃이 더 큽니다. 와인컵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와인컵인데요. 자, 근상이에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이 뿌리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뿌리가 두 촉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구분이 되시죠? 확실하게 이거 그죠? 이게 두촉이에요. 이게 뿌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풍성한 거죠. 한 대 심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꽃도 피었고 봄에 이 와인컵 지손이를 많이 데려가셨고 저도 많이 키웠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자라니까 막 꽃을 끝에서 피니까 이거 잘라주기도 아까워서 정말 고심 많이 했는데 큰 마음 먹고 제가 잘라줬더니 새촉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봄에 데려다 심은 애는 이렇게 튼실한 구구는 없었습니다. 하고 이쁘다 근상 와인컵 지손이 이거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촉이나 있는 건데 이게 뿌리가 지금 두 개인데 이게 12,000원이래요. 이웃님들 이런 거 얼렁얼렁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농장에도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렁얼렁 빨리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것도 욕심이 나네요. 뿌리가 두 개라서 더 풍성한 꽃을 보실 수가 있는 아입니다. 와인컵 지손이 근상. 이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 이거 12,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들이 쌀입니다. 우리가 봄에도 이 쌀이 꽃핀 아이들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고, 이웃님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쌀이를 두 가지 종류를 보여드렸죠. 두 가지 색상. 근데 요번에는 또 세 가지 색상 나왔어요.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 흰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에 16,000원씩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쌀이를 봄에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키우셨을 거예요. 뭐, 봄에, 여름에 계속 이 아이들은 덩쿠를 뻗어가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장님이 다 전지해주신 자국이 있죠? 여기를 전지를 해주면은 그만큼 이제 아래에서 목대가 또 굵어지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지를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 거예요. 그 요거 보세요. 요거는 그래서 밑에 목대가 꽤 굵습니다. 우유 마시는 아니 그 주스 빨대만한 그런 목대가 벌써 다 형성이 돼 있어요. 하나에 16,000원씩이고요. 세 개 세트로 하시면 48,000원이죠. 자, 48,000원. 낱개 판매도 가능하니까 보라색, 핑크색,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봄에 구입 못하신 이웃님들께서는 지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것도 봄에 이런 봄의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잘라주시면 봄에 더 튼실한 목대가 되어 있겠죠. 낱개 판매 가능합니다. 16,000원씩이고요. 15cm짜리 풀분, 그리고 목대는 주스 마시는 빨대만한 그런 목대를 가졌고요. 요 뒤에 있는 보라쌀이 요 아이는 대품이에요. 이거는 20cm 풀분에 스며져 있는데 요 밑에 목대가 이거는 주스 빨대도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샤베트 그거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막 얼린 거 콜라 같은 거 얼린 거 그런 그거 마시는 굵은 빨대 그거 굵기만 해요. 자, 이거는 대품인데 3만원에 판매를 했구나 그 전에 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25,000원에 이웃님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렴할 때 데려가시면 좋겠죠. 요 쌀이들은 월동이 불가한 아이들입니다. 토종 쌀이는 월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요런 아이들은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 겸무궁화가 무지하게 이쁜 아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흰색 겸무궁화예요. 지금 여기 꽃몽울들 지금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무궁화니까 월동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흰색 있고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여기 사진이 이렇게 있죠. 블루 치폰이라고 하네. 블루. 그래요. 이것도 8,000원씩입니다. 요거는 12cm 불분에 있고 얘도 목대 무지하게 굵어요. 애기들 손가락, 새끼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요런 흰색 있고 보라색 8,000원씩입니다. 하나씩 판매되고 두 개 해도 16,000원 되겠습니다. 꽃몽울들 다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겸무궁화들은 좀 큰 아이들이죠. 목대가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할 거예요.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자, 요렇게 꽃 여기 피어 있습니다. 와, 연한 핑크색이에요. 예쁘지요? 겸무궁화. 자, 요거는 핑크색으로 나왔고요. 또 요거는 이제 보라색 겸무궁화. 이제 보라색이 여기 작은 아이도 있는데 작은 아이는 8,000원에 보여드렸고 요거 대품은 3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흰색이에요. 흰색. 요렇게 하얀색으로 피었습니다. 자, 요런 겸무궁화가 하나에 35,000원씩입니다. 요거는 대품이에요.
얘는 뭐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네요. 이런 아이들은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하지만 이것도 이제 굵기가 뭐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35,000원씩 세 가지면은 105,000원인데 그냥 3종 세트로 하시면은 100,000원에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원 넓으신 정원 가지신 분들은 지금 데려다가 심으시면 좋아요. 봄에도 또 정원 가꾼이라고 열심히들 심으시는데 가을에도 역시 가을 정원 꾸미시면서 월동 가능한 아이들은 참 예쁘게 더 활착을 자라고 더 꽃도 잘 피워준다고 합니다. 강한 겨울을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품 경무궁화는 3종 세트에 100,000원이에요. 한 개씩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35,000원씩이에요. 흰색,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 얘는 사과가 지금 조랑조랑 달렸죠? 그 풋사과. 이제 사과가 지금 막 나오는데 아유 시장을 하도 안 가봐갖고 요게 오토메 사과라고 합니다. 5만원이에요 이것도 저기죠. 이게 이제 분재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시면 되겠어요. 물론 정원에 심으셔도 되지만 아깝잖아요. 분재 화분에 심으셔서 베란다에서 월동 가능 당연히 하니까 이게 사과나무들이 다 월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분재 화분에 심으시면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사과가 어쩜 이렇게 조랑조랑 달려니. 5만원입니다 목대 굵기는 뭐 무지하게 굵고요. 아래 목대는 위에 나온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어요. 굵기가. 자, 여기 오토메 사과 이거 5만원씩입니다. 풀분이야 뭐 15cm짜리지만 목대 굵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야,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이웃님들이 좋아하시는 꽃이 나왔죠. 황호접이라고 합니다. 아유 참 이 꽃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지금 꽃몽울도 잔뜩 달려있고요. 이렇게 꽃핀 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실래요? 나비 진짜 여기 더듬이도 있죠? 이 뭐 나비수국 이런 아이들도 진짜 더듬이도 있고 그런데 요 아이도 똑같이 요렇게 더듬이도 있습니다. 아 예뻐.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12,000원이에요. 이 황호접이 월동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꽃이 어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가지 끝마다 지금 꽃 다 와 있습니다. 노란색 예쁜 꽃 황호접입니다. 이거 12,000원이에요. 자, 이웃님들 오늘 일산에 있는 희순 야생화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말쯤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요즘에 택배가 물량이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택배가 좀 여기는 뭐 당일 배송이에요. 주문 받으시면은 그날로 포장을 해갖고 발송을 하기 때문에 뭐 길어야 이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도착을 하는데 요즘에 택배 물량이 많이 밀린다고 하니까 혹시 뭐 이틀 걸릴 거 3일이 걸리더라도 이웃님들 조금 양해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또 택배 포장은 완벽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날이 또 요즘에는 한여름처럼 이렇게 뜨겁지 않아서 하루 정도 좀 늦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일산 희순 야생화에서 보여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다음 금요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풍로초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흰색, 빨강색, 분홍색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저렴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풍로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